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데요.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맨날 집에서 맥주 먹는 언니도 있고 술을 먹게 되면 좀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래도 술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기도 쉽고 하니까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 2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포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 안 오고 공부하느라고 또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처럼 만족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고장나면 중독이 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합병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시간, 알코올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알코올에 중독돼 있는데요. 한 30대 남성이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좀 술에 의존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겁이 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쉽게 오게끔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술에 대한 의존도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 치료를 결심한 남자.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먼저 남자의 현재 음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한 음주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허성태 원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술을 마시는 양이 어느 정도 되세요? 기분 좋으면 한 3병? 3병 정도. 한 병에서 두 병. 그렇게 마셔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다는 남자에게 왜 술을 마시는지, 그렇게 마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를 물어보고 진지하게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요.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테스트를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변경, 개발된 선별 검사인데요. 정해진 10개 문항에 대한 답을 통해 알코올 중독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하루에 10잔 이상 드시죠? 네. 네, 그러면 이게 5점으로 체크가 되고요. 검사 결과는 38점. 지금 이제 38점이니까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금단 증상이 있다거나 내성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술을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또는 오래 마시게 된다라든지 또는 술을 이렇게 구하거나 마시거나 또는 술을 깨는데 여러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많이 든다라든지 또는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신다라든지 또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사회적이라든지 직업적 또는 신체적으로 어떤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못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술을 마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몇 가지 이상 나타나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한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가 방사성 물질과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신체에 들어온 알코올은 간에서 생성된 분해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화학물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숙취,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술이지만 우리 몸과 정신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와 동시에 알코올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그 아세탈다이드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기관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이제 중독의 성향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중독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에 들어간 알코올은 구강과 식도, 위와 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또 일명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은 음주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급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과 관련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정도부터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데 갑작스러운 혈중 알코올 증가가 뇌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블랙아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신 후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알코올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요. 이런 현상이 거듭 반복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거나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나중에 뇌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자주 이렇게 필름이 끊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떤 뇌 기능 저하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밀 검사라든지 어떤 음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뇌에 기질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나 결심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약물과 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사실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 병을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지가 약해서 술을 못 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뇌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충동 조절이라든지 감정 조절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이제 여러 가지 타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는 인지 기능 장애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술이 자신을 망쳐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찾게 됩니다. 이런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 병이 부정을 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치료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안 되면은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상담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알코올 중독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술을 끊게 되면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자연스럽게 있었죠. 그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든가요? 제가 못 이겨낸 거가 아주 그렇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냥 괜찮아 가르쳐서 환자가 개별 상담사와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될 때 치료적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각자 상담사들이 맡은 전문 영역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단주 동기를 끌어내게 되고 중독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많이 주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중독 자체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 치료는 전문 상담과 더불어 주변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단주 모임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을 통해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서로의 소중한 경험담을 나누게 됩니다. 우선 자조 모임은 말 그대로 스스로에서 이제 모이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중독 쪽에서의 중독 그런 자조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인데 단 술을 끊으려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정말로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이후에 퇴원하시고 나서 지내시는 삶이 결코 그것이 평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혼자서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미리 경험을 하셨던 선배들의 경험담도 듣고 나의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닌 내 속에다가 쌓아두는 감정이 아닌 계속적으로 풀어내면서 그것이 술로 가지 않고 내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소속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듣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서로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고 단주 의지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술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린 모임으로 이미 많은 환자들에게 삶의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발을 경험하지만 치료와 회복 과정을 반복해서 겪으며 점차 술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요. 변화 단계는 우선 술 끊기를 다짐하는 숙고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준비 단계, 그리고 실제로 술을 끊는 실행 단계, 금주를 이어가는 유지 단계를 거쳐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숙고 단계로 넘어가며 재발 및 재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은 가족이 함께 알아가야 치료되는 질환입니다. 중독에 대한 가족의 무지는 치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교육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중독자 가족이 알코올 질환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면 중독자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가족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가족분들, 뭐 주변분들은 엄청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또 병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보호자분들도 그 병에 대한 이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을 뭐 비난하거나 계속해서 뭐 술 왜 못 끊냐라고 의지박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롭거나 괴로울 때 같이 해준다라든지 이제 술 말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훈련 연습을 한다라든지. 과음을 권장하는 사회 문화 탓에 알코올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를 꼭 챙기며 알코올을 체내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가족,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술자리를 하는 게 좋겠죠.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술 먹는 습관들을 고치고 극복해 나가면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병이 정말 본인도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있으실 텐데 치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단주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은 술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근데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은 그게 계속 실패하고 뭐 시간만 좀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랜통원에서 여러 가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입원으로 전환을 해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아 이것도 병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치료에 좀 참여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술을 마십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별을 해서, 혹은 기분이 좋아서 마시기도 하죠.
하지만 반복적인 음주는 결국 뇌회로에 통제 불능을 가져오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자신과 주변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